우리 일단 리키 우리 작가님께서 오셔서 얘기를 좀 하셨어요. 뉴욕 밤길 걷던 리키리 앞에 태우 씨가 이제 나타났다. 우리 작가님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네. 그때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기억 아주 선명하게 나죠. 예, 네, 예. 네. 네, 제가 그 당시에 독일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쉬러 나왔어요. 아, 식당 앞에. 네. 네, 그런 식당 앞으로 나왔는데 저기 뒤에 어떤 귀여운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 네. 딱 귀여우니까 폼을 잡고 이렇게 딱 등을 저 벽에다가 기대놓고 좀 멋진 폼으로 이렇게 쓰려고 했었던 거예요. 의식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척을 하다가 딱 요 정도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봐도.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피하지도 않고 계속 쳐다보고 쳐다보고 뭐지 생각하면서 뭐지? 뭐지 생각하다가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그냥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네, 그 순간 네. 진짜 두 시간 뒤에 식당 앞으로 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식당. 아, 그러니까 보이나 안 보이나 같은 외국 분이랑 같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알잖아요 왜 왔는지 케미가 그때부터 그래요. 딱 느껴졌는데 같이 이제 바 앉아서 같이 수다 떨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셨는데 니키가 그 자리에서 일 끝나고 오늘 밤 저희 집에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날이요? 네,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네. 그냥 질러버린 거죠. 왜냐면 알고 보니 나중에 제가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데 니키는 3일 뒤에 한국 가야 됐었거든요. 그 다시 한 달 뒤에 돌아오면 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이상 싱글남 아닐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빨리 얘기하라고 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 전화번호를? 아니요. 주소. 주소를? 네. 와, 이거 웬일... 나는 일단 그런 일도 일어난 적이 없지만 저도 아니에요. 저 처음이었어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처음이었어요, 일단 저도. 덜컥 겁이 나서 아니요. 아, 일단 오늘은 좀 늦었, 너무 늦었고 항상 지나가면서 좀 이렇게 2층을 봤었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 너무 이쁜 샹들리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아늑해 보이고 코지해 보이는데 저기 도대체 누가 과연 살고 있나라는 항상 질문을 던졌는데 저한테 그 스스로 그 집인 거예요. 와, 딱 2층 그 샹들리에 집. 또... 근데 딱 들어갔는데 준비하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왔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말을 많이 못 섞였으니까 얘기를 해야 뭔가 저도 뭔가 이렇게 자극, 뭐 케미가 있을 건데 더 많은 자극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그런데 이걸 보고 저는 정말 사랑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니 잠깐만 얘기 좀 많이 못 나눴으니까 앉아보려고 했어요. 진짜 너디한 질문을 했어요. 아까 뭐 예술도 좋아하고 영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한국 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들 제일 좋아하는지 한 세 개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취향 저하고 안 맞으면 합리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예. 나랑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맞아야. 네 맞아요. 좀 이상하죠 저도 성격이 사실. 아티스트적인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 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놈 봐라 이놈 모르는 영화를 한번 대보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란다 세계를 첫 영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플란다 세계 그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영화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풀렸죠. 그 얘기를 시작하고 진짜 해 뜰 때까지 얘기만 했어요. 영화 얘기만. 네. 그리고 3일 연달아 매일 봤죠. 매일 보고 한국 떠날 때까지. 그리고 니키는 그때도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결혼할 남자를 만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야 이거는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 같네요. 영화야. 이건 진짜 영화죠, 영화예요. 네. 이게 니키리 씨에게 태우 씨가 오후 4시에 평생 동안 내가 곁에 있어줄게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36, 7살까지 싱글로 살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었다면 갑자기 생활의 패턴이 급변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불안해했었고 많이 울기도 하고
좀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 예.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배우 인생을 둘째 치고 무슨 작업을 해도 항상 그 오후 4시부터 한 7시 사이 그 3시간이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무슨 작업을 해도 이 시간은 비워달라 하고 뭐 항상 이렇게 와. 진행 살면서 이 시간에는 있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같이 소통을 많이 해서 풀어나갔던 그런 순간이었었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게 네. 오후 4시에 평생 동안 내가 있어줄게라고 했구나. 네. 아, 이 영화 제목이네. 오후 4시에 평생 옆에 있어줄게. 그렇죠. 태호의 소년미를 지켜주고 싶다. 풍파는 내가 맞을 테니 아. 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힘들어도 너의 소년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 풍파에 치이면 얼굴이. 아. 열심히 하는 모습에. 파도는 제가 맞으면 돼요. 아. 그 방송 보셨죠? 네. 풍파는 내가 맞을게. 네. 아주 네. 많이 받고 제 알고리즘에 짤도 자주 나와요. 풍파는 내가 맞을게. 네. 태호야 너는 소년미를 지켜라. 네. 와. 아니 그 이제 그 말을 듣는 입장은 또 어떨까 싶었는데 마음이야 너무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 아 내가 뭔가 빨리 좀 그 뭔가를 이루어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셨는지. 오랫동안 무명 시절이다 보니까 16년도? 17년도에 우리의 통장에 한번 빵원도 떠본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니키가 뭐 어떻게 해서 작업 때문에 뭐 잘 메꿀 수는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해서 그냥 니키한테 여보야 영원히 나는 그냥 낭만적인 돈 안 벌고 그냥 살아올 수 있는 배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니키는 그냥 편하게 아, 당연하지 뭐 조금 여보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자 같이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그때도 이런 순간이 생각나네요 제가 한참 돈 못 벌었을 때 같이 어디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그 마트 앞에서 파는 이렇게 산더미로 이렇게 쌓여놓은 신발들이 있어요 하이힐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신발들을 이렇게 골라보면서 다시 이렇게 보다가 내려놓고 그 2만 원이 아까우니까 아, 그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두 분이 다 좀 예.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보이는데 그것도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놓는 그 모습들 너무 미안했죠 다시는 그렇게 안 되게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아우. 지금 포도는 뭐 마음껏 드실 수 있죠. 좀 조셉. 아, 이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아니. 포도 얘기를 꺼내. 이제는 뭐 샤인머스켓까지 편하게. 네, 샤인머스켓 네, 냉장고에 그냥 잔뜩. 아, 샤인머스켓 비싸요. 샤인머스켓. 야, 비싸요. 그게 좋다. 잔뜩 있어요. 아. 예. 아, 좋다. 아니 사실 이제 뉴욕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배우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또 언어적인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래요. 네. 그때 당시까지는 제가 뭐 우리나라 말을 아주 뭐 능통하게 편하게 쓸 수 있었던 아, 상황이 아니었었고 네. 귀도 안 들렸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콘텍스트를 들으면서 아. 대충 이렇게 알아들었긴 하지만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 연기에 안에서 우리나라 말 하는데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의 개성이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는 계속 흉내내기만 했잖아요. 그거를 깨달아서 아, 흉내내지 말고 내가 그냥 편하게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아나운서 학원도 다녀본 적이 있었고 야채 가게에서도 일을 하면서 네. 야채 가게에서 야채 팔면서 멘트를 막 준비해야 되거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왜 야채가 맛있는지 과일 팔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배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한 거죠 새벽 5시에 본사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새벽 6시에 어떤 점으로 가서 오늘 야채 팔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7시에 도착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저녁 7시까지 그렇게 12시간 일하고 박스 위에 서서 더 이렇게 높게 서서 막 외치면 사람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 집중해주는 그런 사실 제가 엄청 수줍어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거기서 제 안에서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오디션도 뭐 엄청나게 또 수없이 떨어졌고 데뷔 영화가 이제 여배우들인데 이 당시 이제 그 2분 출연을 했고 아스달 연대기에서는 1회에 죽고 초콜릿에서는 3회에 죽고 뭐 계속해서 어떤 이런 어려운 시기 예, 거쳐야 될 시기 드디어 2022년 드라마 머니게임 이때 이제 그 멜로 장인으로 또 등극을 하면서 태호 씨가 본격적으로 뭔가 이 기지개를 좀 피면서 아 뭔가 유태호라는 이름이 예 드디어 이제 기억이 되네요. 예 맞아요. 위험한데. 2022년 영화 버티고로 청룡 영화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게 데뷔 19년 만이라고요. 그러네요. 19년이네요. 야 19년 만에 이 신인상 그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인상 그 신인이라는 그 호칭에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었죠. 아. 너무 아 진짜 그 동안에 사실 제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니키가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얼굴이 참 고생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주 해서 왜냐면 풍파는 니키가 다 맞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진짜 제가 참 고생했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고마웠던 인정이었었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 환경이 좀 다국적인 문화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피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요. 예. 좋았죠. 아, 왜 이러지? 아유, 참 또 우리 태우 씨가 네.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의 또 어떤 그런 생활 거기서 겪었던 예, 어떤 본인의 그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들과 또 그러면서 또 본인이 꿈꿔왔던 배우의 또 어떤 꿈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돌아와서 또 20여 년간 배우 데뷔를 한 이후에 이 과정들이 아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 태우 씨에게 니키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 이게 언어가 모자랄 만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두 반이라고 해야 되나? 아. 참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이건... 만약에 안 만나게 됐었다면 제가 러시아에 가서 피에로 학교도 다니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에로 노릇을 해야 되겠다. 나이 35 이후에 제 인생이 안 보였거든요. 니키가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